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 앞머리 지금 되게 답답하시죠? 오늘은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약간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앞머리를 이제 좀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미용실에 가기에는 좀 뭐 시간도 아깝고 뭐 돈도 아깝고 뭐 앞머리 커트 이런 거 얼마 하지는 않지만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제가 뭐 잘라도 굳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갖고 저는 집에서 직접 좀 주로 앞머리를 자릅니다. 뭐 물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있지만 지금 저는 머리를 감고 머리만 말려서 그냥 그대로 둔 상태고요. 지금 이 정도 길이의 앞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앞머리를 말게 되면 요 정도 선으로 좀 자연스럽게 되니까. 근데 저는 좀 보시다시피 지금 앞머리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약간 앞머리가 볼륨이 있는 앞머리예요. 여기 뿌리가 좀 볼륨이 있는 앞머리라서 여기서 앞머리를 좀 말게 되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동그랗게 돼갖고 좀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 얼굴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길지 않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머리 아 눈 아파 여기 앞머리 끝부분부터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앞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머리는 도대체 뭐죠? 저번에 미용실 가서도 미용사분께서 도대체 이 앞머리는 뭐냐고 그러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자르다 보니까 앞머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아, 이 앞머리도 자를까? 이 앞머리 자르면 근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 이 앞머리도 자르면 앞머리숱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앞머리는 일단 이렇게 좀 패스를 해주고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앞머리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까지 잘라. 자, 이렇게 앞머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먼저 양옆에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놔두고 여기 앞머리 중간 부분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 가위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미용가위인데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날도 잘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머리 옆부분을 제외하고 이 여기 가운데 부분 남은 데 있잖아요, 여기를 또 세 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세 개로 나눠주면 여기 가운데가 남았죠? 여기를 잡고 당겨줘요. 당겨주는데 딱 여기 당겨서 아 여기가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당겨졌기 때문에 여기 머리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살짝만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자, 이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잡고 그리고 여기 옆머리 있잖아요, 여기 옆머리는 좀 길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좀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앞머리도, 오른쪽 앞머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겠죠? 그럼 이렇게 폈을 때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머리 부분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머리 여기 너무 말아줬어요, 그죠? 네. 짜잔! 이렇게 앞머리를 다 잘라봤는데요. 아! 얼굴에 머리카락이 엄청 붙어있네요. 오. 오 마이 갓. 자, 이 머리카락을 일단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참고로 앞머리 자르실 때 바닥에다가 신문지 꼭 깔고 하세요. 안 그러면 집안 난장판 됩니다잉. 지금 제가 화장을 해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화장을 지울 수 있으면 세수를 해버리면 좋은데 지금 화장을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생얼로 머리를 자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지떨이로. 오! 먼지떨이로 털어줄게요. 아, 내 얼굴! 아, 여러분 이 먼지떨이 참고로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에서 샀는데 얼굴에 있는 앞머리가 다 날아갔네요. 먼지떨이 이거 굉장히 좋네요. 참고로 이거 인터넷에서 양모 먼지털이개인가 샀는데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귀엽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자, 이렇게 셀프로 앞머리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물론 제가 헤어 아티스트는 아니니까 여러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면, 옆면. 자, 이렇게 여기 옆머리를 좀 두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저는 좀 평소에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옆머리가 있으면 좀 얼굴이 아무래도 여기가 광대가 좀 가려지니까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이거 이런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